저도 놀랐습니다. 빌런 보고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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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거랑 네. 무고가 도대체 무고? 아, 근데 이거 나올 줄 알았어. 다행이다. 이게 나올 줄 알았네. 아, 이제 어, 이런 느낌도 네, 나요. 네. 그런 느낌이 나나요? 아, 난 진짜 안 나는데. 네. 전혀 안 나나? 네, 무고를 한번 쳐보시죠. 무고. 무고. 무고가 무고. 어,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났는데 이준석 2차 소환 조사 증거 인멸 무고 혐의 조만간 결론. 네. 그거 다음 거 하나 볼까요? 하나만 더 보자. 네. 똑같은 거. 똑같은 거고. 비슷하네. 아, 이거 볼까 네. 이거? 자, 무고죄 검거 피해자 중 검찰 송치가 10% 내외다. 무관용 원칙 적용 점점점. 뭔가 무고라는 게 죄네요, 일단. 그렇죠. 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게 네. 이준석 전 대표랑도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죄라고 붙이긴 어렵지만 이 상황은 되게 익숙합니다. 어. 학교 다닐 때. 뭐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그냥 지나가는데 학교 내가 다닐 때 지나가는데 갑자기 여기 또 화분이 갑자기 떨어져서 깨졌어. 어, 화분 쏟아져. 쏟아져. 그런데 마침 나를 고깝게 보던 한 그부가 효거리 너 화분 왜 깼어? 어, 그치. 뭐 이런 거야? 화분을 깼다고 선생님한테 달려가서 선생님 효거리가 화분 깼대요. 이런 거죠. 그럼 선생님 뭐야? 뭐야 내가 제일 아끼는 화분 누가 깼어? 양효거리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 네가 깼어? 이렇게 하는 상황이 사실 전형적인 무고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네. 죄를 뒤집어 씌운 거네요. 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등장해요. 뭘까요? 실제로 그 내가 화분을 깼느냐. 아, 일단은 내가 죄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죠. 화분을 실제 깼느냐라는 사실. 사실. 이게 진실이냐가 하나 처음 나온 거고.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양반이 그 고깝게 보던 친구가 나를 벌 주려는 목적으로. 아. 아니, 사실은. 화분 깬 줄 착각하고 공익 신고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얘를 형법상의 죄를 주기 위해서 매기려고. 매기려고. 어.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공적 기관이나 공무원한테 가서 이야기, 고소나 고발을 하는 형태를 이제 무고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정말 악의적으로 죄 안 지은 사람한테 죄를 덮어씌우려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네. 일러 바친 사람은 네. 그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 자체가 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무고죄. 무고죄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고소나 고발을 했어요. 고소했는데 법정에서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바로 뭐가 날라옵니까? 무고가 날라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게 날라오는데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고까지 갔다는 거는 일단은 합의로는 좀 해결이 어려운 상황까지 그렇죠. 간 경우가 대부분 많겠죠. 네. 그러니까 억울하게 고소나 고발 당했는데 법정에서 무죄가 판결이 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무고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근데 무고죄가 좀 악용되는 경우도 저는 간혹 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저를 고발해 보세요. 고발합니다. 너 뭐 잘못했지? 내가 그랬고 내가 야 너 무고죄로 내가 고소한다. 어. 근데 내가 실제로 화분 깬 거 맞거든. 어. 근데 일단 이렇게 고소해 놓으면 뭐가 돼요? 약간 이제 시간을 끄는 거야. 시간 끄는 게 시간 끌고 네. 밖에서 볼 땐 뭐래? 야, 둘 다 억울한가 본데 얘기를 좀 들어보고 판단하자. 약간 사안의 판단을 좀 보류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깼어요. 이러면 아유 이 나쁜 놈 이렇게 되지만은 야, 얘 무고야. 이러고 맞붙으면은 논점을 좀 흐려뜨리는 효과도 좀 있어서 네. 그렇게 악용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무고죄도 네. 고소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다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 요 깬 게 내가 깬 게 진실이야. 그러면 무고죄가 성립합니까?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이 진실이니까. 잘못했는데. 게다가 이 깨지는 않았더라도 고소를 고발을 한 사람이 그 당시 상황에서 깼다고 믿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창문으로 나와. 어떤 2층에 창문으로 막 나오고 있어. 그랬는데 손에 뭘 들고 있는데 뭐가 빨간 게 뚝뚝 떨어져. 그 비명 소리가 들렸어. 그러면 바로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죠. 할 만한 상황인 거죠. 할 만한 상황인데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뭐 케찹이었는데 자기 집에서 문을 잘 못 열어가지고 창문으로 나왔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진실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만큼 믿을 만한 상황이었으면 어쩔 수, 그 무고죄가 아니고 성립이 되지 않는 게다가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 좀 제 한번 매겨야겠는데 이게 아니고 정말 공익적으로 내 진짜 케첩 보고 핀 줄 알고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무고가 아니죠. 어떤 심리적인 구속 요건도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봐야 되는데 근데 이준석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걸린 건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무고 혐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증거 인멸부터 보면 이제 성접대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거냐? 그렇죠. 그렇죠. 네. 한번 기사를 보면은 네.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일부 혐의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이제 약간 보수성향 채널, 유튜브 채널을 네. 이제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이거죠. 나 그런 적 없는데 라면서 고소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약간 그런 의혹이 나온 거야. 그럼 이제 그걸 고발한 측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한 게 맞잖아. 우리 죄 없는데 왜 고소했어? 이러면서 이제 무고죄로 네. 지금 또 계류 중이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중물님 3점 나고 멈추면 무고긴 합니다. 아 이거는 네. 이제 고스톱 좀 치신다는 얘기인데 네. 네. 무고라고 하는 그냥 스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고스톱. 네. 먹고 싸고 네. 3점. 네. 광세계 딱 3점. 네. 청단 홍단 그만하고 아,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시죠. 그리고 네. 추석도 한참 지났고 그리고 이 기사도 이제 이해되시겠죠. 네. 무고죄 검거 피의자 중 검찰 송치가 10% 내외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덮어씌우려고 고소고발한 사람들을 무고죄로 처벌을 해야지 사실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반복이 안 될 텐데 그럼 무고죄가 사실상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죠. 많다 이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오지만 확대를 좀 해주시면 무고로 인해서 의심받은 6천 명 중에 2명만 구속이 됐다는 거는 좀 솜방망이 처벌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네. 이제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장난전화 이런 것도 신고를 하긴 했잖아.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그쵸. 하지만 이거는 이제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치. 이거는 경범죄입니다. 근데 경찰의 단위에서 손이 그러니까 본인이 아예 자기가 내가 오인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취하를 하는 경우는 그렇죠. 오케이. 근데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검찰 단계로 넘어가서 재판으로 넘겨졌는데 재판 나와서 아 이거 그냥 장난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 통합니다. 뻥이야 이런 거 안 돼. 안 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무고 아시겠죠? 네. 무고 나오면 고스톱 아니다. 죄의 명이다. 염곤이. 염곤이. 손은 눈보다 빠르다. 천하의 양요거리가 뭐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뭐 이런 그렇죠. 거죠. 네. 자 그럼 저희 빌런 사냥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네.